자, 코브 일단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비도미나. 디멘션이 한 개만 더 있었어도 이런 개고생 안 할 텐데. 귀찮네. 자, 이것도 역시나 스캠. 야, 이게 뭐야, 이게 병력이. 이거 치고, 그 다음에, 아우, 이러면 또, 또 얘 써야 되잖아. 자, 포트리스 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켈레톤 또 있었네. 아, 스켈레톤 싫어. 겁나 싫어. 자, 얘까지만 딱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저, 머시기로 가겠습니다. 아, 여기구나. 오케이. 던전에 한 번에 다 하려나? 던전 막는다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 한 마리 더 있었고, 그 다음에 스트롱홀드 쪽에 한 마리가 있지 않았나? 아, 나 진짜 외우기 어려워서 잠깐만. 야, 한 번만 돌려보겠습니다. 일단 코브에 하나 온 거 잡았고, 네크로폴리스. 오케이. 네크로폴리스. 네크로, 네크로, 네크로. 아, 여기 안개 속에 있구나. 네크로폴리스를 잡아야 되는데 이걸 치고 가야겠네. 야, 안드라. 자, 아마겟돈 이렇게 처리하고 네크로 가겠습니다. 혹시 또 까먹은 데 없죠? 그 다음 선종료. 어차피 다 썼으니까. 저기가 던전 아래인가? 자, 다시 조망 한번 또 써보겠습니다. 이쪽에 온 김에 저것도 죽여야겠다. 그리고 이 코브에서 옆에 이어지는 저 양방관문도 한번 확인해봐야겠고, 그 다음에 여기를 비도미나로 가야겠는데 이쪽에 안 닿을 테니까 그냥 지금 가겠습니다. 오면은 치면 되니까. 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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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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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죠? 자, 요 아래에서 닿는지 확인하고 닿죠? 죽이겠습니다, 데모. 자, 사망. 그 다음에, 아직도 레벨이 올라. 자, 한 번 턴할 정도 남아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이 친구 죽이고. 아델라? 아직도 병력이 이렇게 되게 많네? 16마리? 야, 버틴다. 역시. 야, 아마기돌 버티네. 마법 거부 썼습니다, 지금. 그치만 죽여. 죽이면 되죠, 그냥. 아마겟돈. 자, 잘 가라. 2880. 와, 이 장난 아닌데? 땅의 구슬이 나왔는데 이 친구는 아마 아티팩트가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자리가 다 찼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하나가 나온 겁니다. 원래는 되게 많을 거예요, 아마. 자, 초록색 성을 치러 오른쪽으로 쭉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퀴벌레 잡아버리고요. 만화 286이 남아있으니까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상태고요. 119 해골이 이렇게 119를 요청하면서 죽었습니다. 여기서도 계속해서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이 찍히는 데가 여기. 그 다음에 네, 뭘 뽑아요? 어떤 거? 뭘 뽑아달라는 거예요? 자, 해고하고 그 다음에 네, 던전 아래 요거 쳤고, 지금 남은 게 뭐가 남았죠? 다시 여기 없고. 자, 혹시 모를까 일로 보자. 자, 깃발을 요거 오면 칠 거고. 없고, 없고, 없습니다. 자, 처리된 거 맞죠? 제대로 본 거 맞고. 비도미나 여기서 그냥 성에 들어와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를까 코브 가 있을까? 아, 아티팩트가 궁금하다고? 뭐, 그렇다면야. 알겠습니다. 자, 본성에서 아델라였죠? 근데 스트레이커도 나왔네? 아델라를 한번 뽑아가지고 아티팩트 뭘 갖고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하니까 한번 보여. 유니콘의 갈기와시위 쓰레기템 하나. 아니, 좋은 템이죠. 예, 쓰레기템 아니고 좋은 템인데 어쨌든 저거 한 개 갖고 있었네, 한 개. 저기는 어디야, 근데? 나 왜 저기를 모르겠지? 어딘지?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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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아, 여기구나. 아,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아, 여기. 그렇구나. 비도미나, 던전. 여기서 한 턴에 안 닿을 테고. 한참 멀지? 자, 어쨌든 얘나 가봅시다. 요 상태에서 여기 초록색. 적군의 주황색 영웅도 하나 있고요. 저 죽이고 성도 뺏도록 하겠습니다. 죽이고 뺏는다고 하니까 무슨 강도 같네요, 강도. 죽이고 뺏는다. 자, 유목민. 아, 이거는 그냥 때려잡읍시다. 한 마리 잃었네. 자, 한 마리 스켈레톤이 생겼는데 이것도 그냥 때려잡는 게 편하겠죠? 뭐가 이렇게 죽었어? 왜 죽었대? 뭐, 뭔 일이 일어난 거야? 자, 아래쪽에 두 마리, 그 다음 위쪽에 주황색.
저는 이 아래쪽에 있는 초록색부터, 저 초록색이 자꾸 거슬리게 해가지고 아까부터 저는 초록색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력, 마력이 41 됐습니다 지금. 한 번 더 우물 채울 때 됐죠? 한번 채워주고 다 썼고요. 내려가고, 자 비동이나 여기서 턴 종료. 어? 뭐야? 포트리스? 던전 쪽에 하나, 포트리스에 하나. 그 다음 여기는 저 아래쪽이고, 포트리스에 여기 잠깐만 아닌데? 아 맞구나. 오케이, 포트리스에 하나. 자 스티그가 오고 있는데 저거는 굳이 갈 필요 없죠?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던전 쪽에 자꾸 또 거지 같은 게 오고 있는데 이 친구 보내가지고 얘를 잡겠습니다. 일로 와서 데모. 아 이거 그냥 오지 말걸 그랬나봐. 이게 뭐야 이게. 자 리치 한 마리.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중요하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얘만 잘 써가지고 그냥 밑에 다 털면 끝나요. 디멘션 도.. 어? 여기도 마법 샘물이 있네요. 이거는 찍어야죠. 마법 샘물 찍어주면은 만화 두 배. 좀 머네. 한 번 썼고 두 번. 아 또 한 잘랐어요? 하하하. 습관이에요 습관. 이제 슬슬 끝날 때 됐으니까 이제 해이해지는 거죠. 아마 갯돈? 아마 갯돈일 거야. 자 턴 종료하겠습니다. 포트리스. 아 맞다 여기 깜빡. 아 깜빡한 게 아니고 일부러 이렇게 했구나. 성 안에서 막으려고. 자 이것도 오토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깬 게임이기 때문에 후딱 하고. 파란색은 숨졌네요. 이렇게 이 색은 파란색 깃발은 죽었습니다. 빠이빠이. 닿나요 설마? 아우 닿네요. 괜찮습니다. 뺏으면 되지. 스트롱홀드 포트리스. 아 진짜 이래서 방어병력 뽑아놔야 되는데. 아이 바쁘시네 다들 진짜. 자 얘까지만 친 다음에 마무리할 준비 해보겠습니다. 숫자 좀 많네. 또 그치만 오토 다 끝났어요. 해골. 자 125마리 잃고 20마리 파워리치. 초록색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초록색은 숨졌고요. 이제 남은 색깔은 두 색깔이죠? 저거 하나. 이게 초록색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약간 청록색이라고 표현을 하나본데. 포트리스, 코브, 저거 하나 뺏겼고, 그 다음에 또 못 뺏겼었더라? 여기 스트롱홀드. 위로 올라가면서. 아 여긴 좀 머네. 아이 귀찮아 진짜. 나도 관문을 어디랑 이어지는지 다 알았으면 좋겠다. 그럼 이렇게 안 털릴텐데. 자 해골은 끝날 때 꼭 자르겠습니다. 요번엔 이동거리 때문에 지장이 많으니까. 자 드디어 도로에 접어들었구요. 자 아래쪽에 있는 저게 마지막 성이죠? 아니 마지막이 아니지. 네크로폴리스 아마겟돈 해골 해오 18마리 해고하고. 자 이거 찍고 오면 못 들어갈거예요 아마. 근데 못 들어가면 여기 근처에 영웅이 있기 때문에 아마 뺏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고. 잠깐 한 발 남았나? 안 남았죠? 여기서 대기 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고요. 자 여기서 이제 좀 돈이 어느 정도 남으니까 모든 성에 방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도미나 있는 성은 할 필요 없는데 괜히 했네. 스트롱홀드는 이거밖에 없고, 그 다음에 병력이 없는 빈 병력이 와가지고 뺏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뽑아놓고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있어도 억제력이 충분히 되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털릴 일도 없고. 그러고 보니까 램파트가 없구나. 원래 램파트가 있으면은 보물창고를 통해서 돈이 계속해서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애들을 아무리 뽑아도 돈이 남는데 램파트가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딸리는구나. 여기서 올라갈 순 없지. 여기를 가려면은 아 길이 안 열려야 되겠네. 저런 비도미나 같은 애를 써야 되는데. 자 여기 갔는데 분명히 사라졌죠? 그렇다는 거는 관문이 또 있다는 건데 일단 내비두고 다 쳤으니까 요거 하나 치고 그 다음에 그래 포트리스를 먼저 뺏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숨바꼭질만 하면은 끝납니다. 방어병력도 다 뽑아놨고 이제 질 수도 없고 이제 쟤는 포트리스의 몇 번째요?
다시 뺏으러 왔습니다. 해골은 또 자르고 있다가 여기 관문 이어지는 데를 좀 봐야겠어. 아무래도 여기가 내가 마지막을 안 간 데랑 이어지나 본데. 어딨어? 여깄다. 이거다. 이건가 봐요? 그리고 물뱀 소환소가 있네. 역시나. 여기서 여기랑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 갔다 오고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죠? 자, 끝나기 전에 해골 자르고 그다음 비도미나가 또 중요한데 조망 쓰자. 자, 조망 써보고 여기를 치러 갈 길을 찾고 싶은데 모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랑 이어지는겨? 저기는 어디랑 이어지는 걸까 대체? 이런데 있을까 아래? 여기서 사라졌으니까 비도미나를 저 네크로폴리스 쪽으로 보내볼게요. 여기 위쪽에 사라졌었지? 얘 비행은 있냐 근데? 비행도 없네. 비행 청소년이 아니네. 자, 그냥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쪽에도 뭔가 이어져 있어요. 요건가 보네. 자, 비도미나 일단 왔구요. 여기가 산트랑 만나버렸네. 산트가 온 지역이 여기였구나. 산트는 계속해서 일로 갔고 얘는 내려와서 양방관문 있나 찾아볼게요. 1번 2번 야 멀다. 이거 안 닿겠다. 3번 일단 도로 깔려있으니까 걷고 잠깐. 그리고 다크스톤 얘도 좀 뭔가 많아 보이네요. 그치만 사망. 87마리 다 왔습니다. 자, 남은 한 번으로 안 찍히네? 조금만 더 가서 다시 여기. 이 위쪽이네. 이 성엔 안 닿겠... 오케이 제거. 오케이. 근데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네. 자, 이거는 비도미나를 막든가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저 내비 두겠습니다. 비도미나 그냥 그대로 가던 길 가고 저 내비 두고 성 먹은 다음에 그냥 다시 뺏겠습니다. 자, 4레벨 마법 필요 없고요. 5레벨이 있어야 되는데 피라미드 같은 것도 없고 못 치죠. 자, 이제 남은 거라고는 스트롱홀드 그리고 네크리폴리스 잠깐만 갔다 오고 네크로폴리스 비도미나 내려가자. 여기는 힐포트가 있네요. 여기는 여기랑 이어지는 데였고 갈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도미나를 이제 본진으로 보내가지고 이거 처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클라비어스 제가 쓰던 녀석인데 어느새 저렇게 적군한테 붙어가지고 저렇게 알짱되고 있는 건지. 어쨌든 이렇게 야구 빠따로 우리 리치드의 빠따로 끝났고요. 여기 뭐가 이렇게 많대. 취약성의 구슬도 있고 나그네 반지도 있고 모자도 있네. 자, 드디어 이제 우리 비도미나도 날라댕길 수 있는 그런 모자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빨라질 거예요. 더 뭐 다 끝나긴 했지만. 자, 너 죽어. 카스메트라 이 친구 아마 물마법 특기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만화 필요 없고. 여기가 뭐더라. 뭐야 잠깐만 잘못 봤나 내가? 뭐야 여기 어디지? 위구나. 위에 두 마리. 저 근처에 성이 없으니까 내비둬도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스트롱홀드 위쪽으로 뺏으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롱홀드를 뺏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이동거리 최대화. 자, 디멘션 도어 한 번 더 쓰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마지막이 아니네요. 자, 내려가면서 여기서 다시 한 번 해고 뭔가 라인 맞지 않습니까? 해고 자, 혹시 안 뽑은 성 있으면은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거 해고 잘못 뽑았습니다. 돈 아깝네. 그 다음 네크로폴리스 여기도 뭐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는 없지만 뭐 넘어가고 여기도 있고. 자, 요정도면 될 것 같아요.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던전 아래 네크로폴리스 옆에 던전 아래랑 네크로폴리스 옆에 일단은 이 스트롱홀드 뺏고. 야, 이렇게 멀어? 왜 이렇게 멀대? 여긴 딱 봐도 그 관문이네? 아니구나. 이어져 있구나. 딱 봐도 아니었습니다.
자, 제거하고 넘어갑시다. 아마 개똥. 이렇게 성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적군에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저 녀석들은 쳐요. 공격을 합니다. 일단 여기서 다시 한번 조망 써가지고 마지막으로 네크로 옆에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더라? 여기 던전 아래 쪽은 비도미나르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이동력 썼어. 얘 할 짓 없으니까 던전은 보내가지고 요 친구 치도록 할 건데 안 닿네. 그냥 막고만 있어라. 자 남아있는 바퀴벌레들을 다 박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크로에서 왼쪽 위로 적어 죽이러 갈게요. 저는 한 번. 지금 몇 번 남았지 이게? 아 한 번 남았구나. 그러면 비행 청소년 버려. 안 잡아. 어딨니? 어디로 숨었니? 탄종류. 아 비도미나도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그냥 오우 야 저렇게 날라와. 디멘션도 써가지고 날라가도 되는데 깜빡했네. 자 조망 다시 한번. 예, 제 머리로 못 해봅니다. 내가 IQ가 아니 기억력 좋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스트롱홀드의 그 첫 번째로 먹은 스트롱홀드 성 이 친구 보키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라. 끝났고요. 자 보키얼 죽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네크로폴리스 쪽에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죠? 이쪽 네크로폴리스 위쪽으로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학 있었네? 이검이다. 어 숫자 많다. 많이 모았네. 어? 큰일났다. 이거 큰일인데? 어 이럴 땐 퇴각이 아니지 후퇴. 자 여기 도망갔습니다. 어 비겁한 이검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만화 채울까? 우물 근처에 있는데 없나 어디? 우물이 근처에 있는 성. 우물 우물이 근.. 어 여기 있네요. 자 이 성에서 산트를 뽑습니다. 그리고 너 안 써. 가서 만화 다 채우고 무슨 마법인데 한 번에 죽어요. 그..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마법인데 예 겁나 세요. 여기 가서 요거 다시 아마겟돈. 이게 원래 피하 식별 없이 센 대신에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다 죽여버리는 그런 스킬이에요. 자폭 스킬인데 그거를 면역인 애들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로 치는 거예요. 딱 면역인 애들만. 스트롱홀드 하나. 얘는 일단 스트롱홀드를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은 비도미나 써야겠다. 스트롱홀드 홀드 아 만화 소용돌이 듣고 보니까 그렇기도 하네. 자 제거. 원래 이쯤 되면은 너무나도 쉽고 그냥 다 깬 거기 때문에 판단이 무뎌져요. 뭔가 머리가 일을 안 한다고 해야 되나? 이쯤 되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딱 다 끝나가는 시점? 위에 두 마리밖에 없는 것 같죠? 아무래도? 없네요. 자 얘네 둘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저 치러 갈 건데 좀 머네요. 비도미나에게 아 후퇴는 제가 잘 안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 좀 빠르게 하려고 일부러 그 병력들을 다 빼놓고 당기고 있고 막 그래서 그렇지 평소에는 제가 후퇴를 잘 안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했던 말이고. 자 라시카 이것도 제가 쓰던 거죠. 빠르게 그냥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이제 리치가 잡아주면은 27마리 오렌지색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오렌지 색깔은 끝났고요. 나머지 한 마리 던종류 요거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지금 컴플럭스 저거를 잡으러 갑시다. 유닛 업그레이드 안하기 미션은요 그건 안 했었어요. 제가 그 나온 적은 되게 여러 번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한번 해야 돼요. 자 마지막이죠 타미카. 아이고 타미카 마지막이네. 잘 가라. 끝! 자! 이렇게 청록색 깃발이 죽으면서 끝이 났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모든 적들을 쓰러뜨렸고 승리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1대7 뱀파이어 로드 안쓰기 그니까 4레벨 유닛 금지하기 페널티가 끝났습니다. 애초에 쉬운 페널티였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막힘없이 클리어가 됐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점이 초반에 진짜 힘들었어요. 초반에 그 근처에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정말 힘들어가지고 막 공격당하면 죽고 성 뺏기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이제 와이번, 그러니까 드래곤플라이 둥지를 털어가면서 와이번을 모아서, 금이 없는 상태에서, 그지 상태에서 와이번 모아서 그 와이번들로 싸워가면서 적들에게 장림을 걸고 그걸로 데미지 계산을 해서 그 아이템들을 다 뺏으면서 책들이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클리어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초반이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외교술로만 깨기는 어려운 거죠. 저 그거 이미 했었어요, 방송에서. 자, 끝!